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사면임을 했을까? 현대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 현재 14억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을 설계했던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서 가장 힘센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속내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는 중국 신문과 방송의 맨 상단에 가장 빨리 등장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정작 중요한 관심사에는 대답하지 않기 때문.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0월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고 개혁개방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개최. 중국 전역에서 선출된 공산당 대표 이찬여 명이 중국 공산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행사지요. 예전의 관례를 따른다면 2012년에 당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두 번의 연임으로 10년 임기를 끝내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그 대신 그 자신이 사면임을 해버렸습니다. 서방의 어느 정치 분석가는 이번 당 대회를 가르켜 중국이 시진핑이라는 한 바구니에 중국을 모두 담았다고 표현했지요. 공산당이 중국에서 권력을 독점하려면 정치적 비즈니스가 필수적인데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당이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서 경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요. 그가 언급한 반부패 운동은 대표적인 정치적 비즈니스로 민간 기업에게 가해지는 강력한 압박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탁월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충실한 하인이자 관리인이시여. 지난 10년간 시진핑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지속시키는 것. 지속적인 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지난날 중국이 겪었던 고난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이런 모습은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많은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시진핑 권력의 바탕이 되었지요. 권력은 세상에서 가장 중독성 강한 마약이라는 말처럼 시진핑 역시 권력의 이런 속성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가 사면임을 하기로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장애물도 없는 현재 상태에서 시진핑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또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그가 은퇴한다면 공산당 체제가 가장 싫어하는 많은 불확실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치적 방향은 중국을 세계적으로 지배적이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따라서 전임 지도자였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 다르게 그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버렸습니다. 1935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았다가 1976년에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켜본 두 번째 지도자 덩샤오핑은 권력에 지나친 집중 때문이라며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지도부를 젊게 만들고 한 사람이 10년만 하는 관례를 만들지요.
이 관례에 따라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는 5년씩 두 번으로 제한되었지만, 시진핑은 이 관례도 2018년도에 없애버립니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풍서기에 대해서도 67세는 한번더할수 있지만, 68세에는 하지 말라는 칠상팔하라는 관례를 만들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인 시진핑 자신이 나이 68세를 넘어서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올라가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내려오라는 능상능하라는 말로 그 관행과 관례를 바꾸어 버렸지요. 시진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오쩌둥의 전통을 따르는 지도자로 주민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덩샤오핑과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는 중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위대하고 부유하며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는 같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진핑은 그 결실을 딸수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그가 이를 확실하게 달성한다면 중국의 역사책이 그에게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지위와 명예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 배경이 그가 사면임을 추진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1인 권력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과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한계점에 이른 중국인의 인내심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그의 사면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